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여코스모 신도제입니다. 얘가 지금 28만원 라인, 그러니까 이전에 형성됐던 요 고점 라인을 전문가 속 시원하게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돌파를 해주고 이렇게 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막 가파르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족했었던 분위기였나 봅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조정을 봤는데 이전과는 다른 패턴의 조정이죠. 얘는 이렇게 뚝뚝뚝 치고 올라갔으니까 뚝뚝뚝 떨어졌는데 얘는 짜자자자자 올라갔으니까 짜자자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18만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한번 올라가고 눌림 받고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N자형 파동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다시 한번 눌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런 조종이 나오는 거죠. 이게 1파, 2파, 3파, 4파가 되고 5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4파에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것인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3파의 모습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3파를 가지고 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다리는 영역 구간이 여기죠. 요거를 살짝 조정을 해 볼게요.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하락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는데 이 하락폭을 우리가 1:1의 하락 또는 1:1.5의 하락으로 비중을 한번 조절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절반치가 한요 정도가 되나요? 네, 요 정도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 하락의 길이와 요 하락의 길이가 엇비슷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눌려서 얘가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라인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1.5배가 밀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세팅을 했던 가격 라인이 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이고냐 하면은 얘가 이만큼 밀렸고 반등 나오고 이렇게 돌파해서 N자형 파동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면 얘가 밀려 내려갈 건데 얘가 밀려 내려갔을 때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요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중 바닥을 그리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더 밀리느냐 어떤 만큼 얘가 밀렸던 것만큼 같은 상태로 밀리면 요 정도 라인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혹시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돈도 많아가지고 좀 분할을 많이 할수 있어 라고 하면은 얘가 요 정도 구간이면 뭐예요? 0.5예요. 얘가 여기서까지 1인데, 그쵸? 근데 얘는 여기랑 여기까지는 0.5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차라리 내가 얘를 못 사더라도 저라면은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락하는 구간이 동일선상에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동일선상이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 여기 이평선들이 물려있는 구간, 그래서 여기서부터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팅을 했던 요 가격 라인을 요렇게 한번 올려 볼게요. 요렇게 한번 올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밀려 내려가는 1%, 1%가 아니죠? 1:1의 과정 라인이 여기가 될 건데, 여기가 중심이 될 건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분할로다가 접근을 해서 반등 나올 때요 고점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노려보고, 스윙과 중장기적으로 노려보면은 굳이 이거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네,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끌고 갈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잡아놓고 끌고 가면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한번 조정을 좀 해보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내일 한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론 내일 만약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빵 치고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 요것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는요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저희 내일이면 수요일 정도가 될 건데 아마 완성이 될것 같아요. 예, 저희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늘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됐을 때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무료 체험, 여러분들 시장이 좋을 때만 하고 시장이 나쁠 때는 저희가 그냥 조용히 있느냐? 그거 아니죠? 약속했던 무료 체험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벌써 100번의 무료 체험을 채웠는데,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100번을 지켜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저것 비교하고, 그러면은 저희 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랑 현실적으로 VIP 회원님과 같이 매매해갖고, 한요 정도 수익에 만족한다 하시면, 그럼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100만원 가지고 나는 일주일 만에 1000만원 벌었네. 이런 문자에 속아서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이건 다 사기예요. 아시겠죠? 이런 데가 있으면은 저도 당장 달려갈 것 같은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오늘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